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일요일 경마인데요. 오늘 토요일 경마. 1경주부터 한방 때려 먹으면서 시작을 했죠. 2번 베스트 레이스가 대가리다. 뭐 8번 럭키써니가 대길이로 바람이 이빨 불었습니다. 완전히 꺾어냈죠. 자, 외곽에서 뒤로 밀릴 소지가 다분하다. 2번 마 벨로엘토였나요? 예. 2번, 3번 완짱으로 때렸고 7번 100판짜리 스터닝펄 쌍승식이 뒤집혔습니다. 3번, 2번, 7번으로 들어왔어요. 3복승이 17.9배, 복승식은 3.9배, 4배짜리 한 방으로 찍어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3복승도 짭짤했어요. 바로 다음 제주 1경주에서 멋진 상한가가 한방 때리고 나왔죠. 인기 대가리가 4번 등고잡이였고 8번 영원 최고가 1번 큐피트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조철의 대가리가 뭐였습니까? 이거 백판짜리였는데 배당이 나중에 많이 빠졌습니다. 박성광의 7번마 탐라의 빛이 이번에 때릴 찬스다. 운짱 바꿔놓고 백판짜리가 배당이 복승식은 12배까지 내려갔어요. 12.0배 쌍승식 32.7배 완짱으로 32.7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고요. 자, 거기에 6번 으뜸천하 3복 3쌍 붙어왔죠. 3복이 34.6배 3쌍이 무려 368.7배 예, 3쌍까지 아주 쇼돌이를 한방 때렸습니다. 제가 요 제주 1경주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3쌍승 혹시 모바일로 사신 분들이 있으면 좀 캡처해갖고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한 16분, 17분 요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뭐 500원씩 나눠갖고 6,000원 1,000원씩 해갖고 6,000원, 7,000원 뭐 아무튼 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밖에서 5만원, 10만원 베팅하는 돈에. 자, 그래도 한 16분이 3상승을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왜 좀 보내달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삼쌍승 구매를 얼만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삼쌍승의 예상을 좀 따로 어떻게 한번 좀 보내드려 볼까. 그런데 사실 삼쌍승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배팅을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삼쌍승 배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삼복승, 복승하고 삼복승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의 배팅, 삼쌍승 배팅이 얼마나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주 1경주의 상한가 한방 기분 좋게 때려 먹었고요. 과천 7경주였습니다. 2번 베스트 마야 거기에 요것도 백판이었어요. 털 하나 없는 백판이었죠. 11번 프린스 데이 승군전이라고 안 팔렸어요. 조상범이 2번 11번 37.1배 짭짤한 중배당이 또 나왔죠. 거기에 10경주는 2번 이스트 웨스트 7번 뉴돌콩 2번 7번 대길이로 들어왔습니다. 2.6배 배당을 좀 노려봤는데 본전으로 배당으로 들어왔고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11경주. 야, 이거를 제가 어제 쌍승식, 삼쌍승식까지 이거는 강하게 노린다. 8번 히어로파이터에 2번 머니크라운이 들어왔죠. 9.4배. 한 10배 남짓.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열받는 게, 3번 KN 스케치가 낙마를 했죠. 그 3번 KN 스케치가 낙마할 때 가장 많이 피해받은 놈이 누굽니까? 2번 머니크라운이에요. 안쪽에서 쭉쭉쭉 탄력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3번이 낙마를 하는 바람에 주춤주춤 되면서 낙마 안한게 다행이에요. 탄력이 완전히 죽었죠. 그러고도 나중에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2번 머니크라운이 저희가 분명히 쌍승식까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는 와중에도 유승환 기수 열심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인 승부도 적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오늘 그래도 적중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쉬운 경주가 참 서너 개씩 나오는데, 아, 이거 참 돌아버리겠습니다. 제주 3경주였나요? 21배짜리 한 방으로 때려놨는데 4번 인류천하가 날라왔어. 맞아. 제가 3번 리듬댄서가 선행 가면 버틴다. 3번, 2번, 미래채광, 한방 조져놨는데, 4번, 2번, 3번으로 들어와요. 야, 참, 2번, 3번 한방 끝났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아쉽지만 빨리 잊어먹고요. 자, 이제, 1호 경마, 또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야죠. 제가 오늘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께, 1호 경마 상한가 때릴 건 두세 개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마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 스타일로 멋진 상한가 기다리면 옵니다. 문자 또 상한가 문자 몇개 날라갈 겁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가 과천 2469텐, 부산은 146.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해 주시고요. 하루 전에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밤늦게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입금자 성함만 꼭 문자에 남겨 주십시오.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상한가 때려먹는 1호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첫 승부 2경주입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부진마 필들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1번마 뷰티풀 화성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자, 1번 뷰티풀 화성인데요. 이게 전개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1번 게이트에 있고, 요마필도 나올 때마다 은근슬쩍 팔리는 놈입니다. CC형이 탔을 때는 대끼리가 갔었고요. 직전에는 용근이가 타고 후미권으로 밀렸어요. 컨디션이 좀 덜덜했었나 봅니다. 자, 뷰티풀 화성 편성 제대로 만났다. 약편성이다. 이빠이 갖다 때릴 건데요. 자, 요 뷰티풀 화성보다 일단 더 좋은 마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초코뷰티예요. 자, 미스터 크로우 자만데요. 이철경이 배당 기수죠. 얘는 양보 같은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줘줘요. 특히 33조에서 화필을 많이 문성혁이한테도 뺏기고, 아무튼 배고픈 이철경이가 기승을 한 초코뷰티. 자, 초반이 좀 느리지만 외곽에서 감고 올라온다면 좋은 성적 낼수 있는 10번마 초코뷰티,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한 마리 올려드립니다. 자, 10번마 초코뷰티가 좋고, 그렇다면 이번 경주 1번 뷰티풀 화성이 인기 대가리인데, 조철이 노리는 말은, 자, 달러 박스 한 놈에 10번마 초코뷰티가 완짱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1번마 뷰티풀 화성은 배당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 자, 딱 걸렸죠. 뭐 대충 짐작가는 마필 하나 있으시면 아마 그놈이 맞을 겁니다. 자,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10번마 초코뷰티. 자, 요 놈도 충분히 입상 가능권에 들어있는 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죠. 안말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강축이 없어요. 자, 그런데 5번마 러브 문막입니다. 5번마 러브 문막 대가리가 팔리죠. 자, 4경주가 오늘, 자, 첫 번째 메인 승부가 4경주입니다. 자, 20장 한번 들어가자. 자, 5번 러브 문막 대가리가 팔립니다. 정우주 기수 뭐 열심히는 타는데요. 자, 러브 문막이 왜 대가리가 팔리냐? 러브 문막은요, 조철이 또잘 아는 마필이죠. 요때는 3착으로 인기 3위로 준대끼리 팔릴 때, 요때도 한방 때려 먹었고, 요 전에 백판짜리, 그러니까 요 전경준가 그랬을 거예요. 백판짜리였을 때 제가 그때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바치기지만 고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던 게 바로 러브 문막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 때려 먹고, 자, 그 다음에는 오크스벨을 건방지게 나갔어요. 오착이 올라왔어.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받고, 그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배도 나갔어요. 이때는 좀 서둘렀죠? 조재로 기수가. 서둘렀더니 좀 짧아졌어. 그러면, 자, 오크스배, 경기도지사배,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때리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 경주에는 당연히 인기 1위가 팔리죠. 일반 경주에서. 어때요? 별거 아닌 놈들한테 깨집니다. 이게 경마예요. 오늘 그 마지막 경주도 뭡니까? 제가 메인 승부 들어간 거 11번 몬탁챗. 얘가 이빠이 대가리 팔렸죠. 계속 대상 경주 나갔다고. 뭐 코리아컵도 나가고, 그다음에 KR에컵 마일 나가고, 몬탁챗 대가리 팔렸죠. 제가 뭐 놓고 때렸습니까? 메인 승부. 2번 머니크라운 놓고 때렸어요. 아, 그런 거 몰라서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지사배, 오크스배, 이런 거 경주 경험이 있다고 그냥 무작정 대가리 본다. 이건 아니죠. 발주에 우라도 있고요.
아무튼 둔탁하고 좀 느린 놈입니다. 네, 경주거리 1400에 맞기는 합니다만은, 자, 5번 마 러브 문막이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러브 문막을 뭐 버리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러브 문막도 데려가지만 러브 문막이 또 기복을 보일 때 배당 받아 먹어야죠. 자, 첫 번째 메인입니다. 남들 다 인기 1위 러브 문막에 아마 현장에서 더 팔릴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 자, 우리는 멋쟁이 조철의 달러박스로, 멋쟁이 달러박스로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러브 문막 겔롬 놓고 상한간방 때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달러박스가 6경주로 들어갑니다. 6경주. 6경주. 국산 5군 1300이고요. 레이팅 35점. 자, 요거는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2번 마 칸맥스, 6번 마 트라움킹 두 마리가 아마 한 3배, 4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는 뭐예요? 인기마 정리하고 구멍수 압축해야죠. 그죠?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자, 2번 마 칸맥스. 그럼 얘가 불안한 거냐? 대가리입니다, 요놈은. 자, 뭐, 마이아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는데, 승군전 맞이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워낙 여유가 있었어요. 인기 8이 팔리고 꽂았는데요. 배당이 좀 나왔었죠. 칸맥스. 때 당시 한 40, 50배 나왔던 것 같은데. 배당 낸 놈들은 그 다음에 안 보는 게, 덜 보는 게 정석인데, 요 놈은 대가리 인정해야 되겠다. 아주 능력 있더라고요. 마이아 기수 실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승부처의 포인트는 바로 6번 마 트라움킹이 되겠습니다. 이놈이 한 서너 배 대길인데, 자, 부담 중량도 일단 좀 부담이 가요. 거기에 골령골증, 아, 비전련증, 비전련증인가요? 아무튼 감기도 걸렸었고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출주 공백 있고, 직전 경주에 잘 뛰었고, 그전 경주,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예요. 트라움킹. GM심사에서 선행을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죠. 데뷔 3전 만에, 아니구나. 얘 휴양 갔다 와서 그런 거죠.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입장에 성공을 했었던 6번 트라움킹. 또한번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 48조 이준철 마방. 대가리 칠 거는 뒷경주에 있죠. 뒷경주에. 자, 이준철이가 지금 99승입니다. 99승. 여기서 100승 채우는 거 아니냐. 조철이 그랬죠. 뒷경주에 있다고. 자, 얘가 대끼리가 가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한번 들어갈 만하다. 현장에서 앵간하면 꺾고 갈 겁니다. 뭐 받치기 배당 뭐좀 보고, 배당이 또 받치기 이상 배당이 나오면 버리고 갈 이유는 없지만, 본 예상에서는 자, 2번 칸맥스를 놓고 대가리 붙여서 들어올 아나짜리, 조철의 아나짜리
잘 꽂아 들어옵니다. 잘 엮일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배당마 하나짜리 잘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6번 트라움 킹이 불안한 대길이다. 요거는 잘해야 본전 아니면 아웃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고요. 자, 2번 캄맥스를 대가리로 놓고 싼 거,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보댕이 선물 드릴 테니까, 자, 6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경주, 10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후반부. 자, 이게 후반부에 마무리를 잘해야죠. 국산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아까 4경주의 메인 승부 한번 때렸고요. 야, 이 2번마 제타마스터. 제가 요거, 원래는 달러박스 승부처로 갈라 그랬는데, 현장에서 어차피 앵간히 팔릴 마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이다. 배당판이 약간 떠 있습니다. 배당판이 약간 떠 있어요. 2번 제타마스터, 3번 메디슨 마운틴, 4번 브라이트 위너, 8번 블러드 마운틴, 컴플리트 리더, 오레다 함께. 은근히 혼전 접전입니다. 그 중에 근소하게 제타마스터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왔었죠. 파행기 때문에 좀 쉬다가 출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걸음만 조금 재보다가 후미권에, 얘가 이렇게 후미권에 있는 놈이 아닌데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자, 범현이가 다시 타고, 자, 5조 웃장구 마방. 자, 범현이 여기서 야물게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발빠른 마필들도 별로 없고요. 여차하면 선행도 나가고 선입도 되고. 자, 2번마 제타마스터의 전개가 좋다. 근데 현장에서 배당판은 짭짜름하게 떠 있다. 자, 2번 제타마스터 현장에서 배당판이 분명히 대길이도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불안한 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철이 배당이 그래서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더 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제타마스터를 놓고, 요번 경주의 핵심은요, 이 엇비슷하게 팔리는 마필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바람만 잡아먹고 사라진 불안한 인기마, 요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2번 제타마스터는 한 자리 왔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있고, 이거는 때려야죠.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 과천 구경주에서 많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메인이 바로 뒤에 연타 상한가 들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800이고요. 레이팅 65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10경주는 우리 또 조철의 주특기 벤츠한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마 자이언트 스텝. 3번마 자이언트 스텝이 고맙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가 세 번째 메인. 자, 이거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자, 3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 4연속 입상인가요? 꾸준하게 들이대고 있죠. 뭐 용근이가 타고 4연속 입상, 우승 두 번에 2착 두 번. 자, 이제 요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임자 만났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벵칼 프린세스가 대길이가 몇 배였어요? 7.2배였어요. 그죠? 아, 대길이가 아니라 참, 배당이. 얘가 없다고 사인이 나왔고, 없는 배당으로 팔린 놈인데, 야,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아버렸어요. 멍 때리고 이때 당했습니다. 자, 그때 자이언트 스텝. 최적 경기였죠? 그 정경주는 또 어떻습니까? 바이킹 하트를 물리치고 우승할 때도 최적 경기. 또 정우 포에버한테 끝에 따일 때도 최적 경기. 계속 얘는 전개가 꼬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번 경주도 또 전개가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필들이 허무하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4연속 입상이지만, 자, 3번마, 자이언트 스텝, 요놈을 잡으러 갈 놈, 더 쌈빠간 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중배당 한 방에 조집니다. 받쳐도 충분한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3번 자이언트 스텝 받쳐가고요. 고배당짜리 한 마리, 고배당짜리 한 마디 포함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삼복이나 삼창 배팅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배당 한 방. 제가 볼때한 15배, 20배, 한요 정도. 중배당에다 일단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려 조지고요. 나머지를 받쳐가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10경주까지 꼭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야, 나는 뒤에 거못 샀어.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 관리 잘 하시면서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과천 경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부산 경마로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 4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조철 스타일 깔끔한 문자, 짜릿짜릿한 문자 받으실 분들은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 신청해 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자, 부산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1경주인데요. 데뷔 후에 첫 우승 찬스를 맞은 한 놈, 딱 걸렸다. 자, 이게 대가리 이놈저놈, 혼전성으로 팔립니다. 혼전 접전으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자, 제가 이 레이스 포인트를 좀 하단으로 옮겨서 썼죠. 자, 요거는 안쪽에 있는 스트레이트 마법이죠. 2, 3, 4, 5, 6. 자, 경마는 여기서 끝납니다. 2, 3, 4, 5, 6에서 끝나는데 그러면
승부처로 왜 잡았느냐? 이 중에, 자, 지금 2번마 벌마의 엔젤이 근소하게 아마 대가리로는 잡혀 있는데, 이 다섯 마리가 아마 배당판이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할 겁니다. 자, 요런 것도 대가리 잡는데 조철이 또 주특기 아닙니까? 비슷한 마필들 중에 대가리 놓고 요거는 딱 정리가 됩니다. 두 방에다가 힘을 주고요. 배당판 봐가지고 한 마리는 받치거나 빼거나 가능하면 두 방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한 방에 힘을 주고 때리고 받치기 70% 30% 정도 때리고 받치기는 해결된다.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달러박 승부. 2, 3, 4, 5, 6. 자, 다른 마번에는 일단 복승식 기준으로는 손댈 필요 없다. 요 안에 불안한 인기만 한 놈만 딱 지우면 때리고 받치기가 분명히 짭짤한 마번이 될 것이다. 부산 일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예요. 자, 부산 4경주, 북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2번 마, 볼케이노 그릿. 직전 경주에 왔어야죠. 야, 이게 좀 아쉬웠죠. 우리도 노렸었는데. 자,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부산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자, 2번마 볼케이노 그릿이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어요. 자, 김영민 마방에서 최선 승부. 김영민 마방에서 최선 승부를 들어갔는데 멀로 기수가 뭐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야, 이 라우드 컬러라는 상똥말한테 깨졌어요. 자, 2번 볼케이노 글릿. 자, 뒷경주에 나오는 킹 드래곤이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이 볼케이노 글릿 우리가 한방 노렸잖아요. 야, 인기 6위짜리였는데. 잘 붙어가다가 끝에 가서 한발 느리더라고요. 자, 이번 경기 이게 당연히 대가리 팔리죠. 동거리 1400. 안쪽 게이트에, 멀로 기수. 자, 근데 이 마필이 초반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얘는 초반에 좀 밀리면 허우적대죠. 멀로 기수가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잘 붙여갔어요. 자, 이번 경주, 이게 안쪽에 2번 게이트는 별로 그렇게 득될 게 없다. 자, 2번 마, 볼케이노 그릿을 때려잡으러 갈. 능력상 대가리는 따로 있다. 쌍승식까지 꼭 구매를 하시고요. 삼쌍도 보너스로 꼭 구매를 하시는 게임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제가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예상에서는 요놈에다가 지금 때릴 예정인데, 현장에서 이번 볼케이노 그릿의 배당이, 예를 들어서 뭐한 5배 이상 된다. 5배 이상 된다. 이러면 여기다가 때릴 겁니다. 만약에 뭐 3배 뭐 이런 아래로 내려가면 할 이유가 없지만 볼케이노 그릿이 5배에서 7배 사이로 형성이 된다면 여기다가도 한방 때릴 만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메인 승부에 5배짜리가 웬 말이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경마 더 잃어봐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제가 5배에다 때리면 때리고 받치기 2방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대가리는 볼케이노 글리시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역상복 대가리를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후려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육경주죠. 육경주 2등급 2000m고요. 레이팅 80점. 요것도 4경주 메인이랑 거의 엇비슷합니다. 4경주 메인이랑 거의 엇비슷한데. 자, 한번 봅시다. 이번 경주의 6경주가 오늘 자,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빤짠데 가는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1번 마 아르크투루스.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돈다. 자, 8번 마 I will be free. 바로 옆에서 2번매 물고 출입으로 온다. 1번, 8번이 빵꾸가 빵나 있습니다. 요거 긴말안 하고 요번 경주 훈련 시 변화 온 놈. 요거는 조교시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요번에 강승부입니다. 강승부. 1번 아르크, 8번 I will be free.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딱세방 조지입니다. 세 방.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 달라박스 놓고, 1번, 8번이 두 마리 다 빠지면 고배당이죠. 여러분들도 그 종합지 같은 거, 종합 인기도 같은 거 경마장 가면 보시죠. 조철이 주력으로 때리건 달러박스로 놓건 분명히 종합지에 이런 거점 하나도 없건 아니면 복병 표시 하나 딱 있는데 그놈이 오늘 제주 경마도 그랬잖아요. 1경주 7번 탐나의 빛 이거 점 하나 있었어요. 점 하나. 저 끝자락에 하나 있었어. 하나. 그런데 배당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배당판에 그렇게 바람이 안 불기를 바라면서 부산 6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멋진 중배당으로 부산 두 번째 상한간방 시절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일요 경마, 부산 경마까지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일요 경마는 여러분들께 오늘 토요 경마 끝나면서 약속을 드렸듯이 오늘 상한가 3개는 때린다. 약속된 상한가 3개 조철도 무조건 때려 먹겠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요, 조철도. 호주머니에 돈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